아이, 잠만 자. 훈련 시간 하면 어쩌려고. 아니, 왜 무한하게 그래. 그냥 물어본 거. 그냥 그런 거 묻지 마. 알았어? 너 터프한 거 난 정말 매력있다고 생각하지만 뭐 지금은... 터프가 어쩌고? 그런 말도 하지 마. 나한테 관심 갖지 마. 이미 가진 관심을 어떻게 안 가져. 아휴, 정말. 힘들 땐 아무것도 아닌 말로 저래. 알아. 그래도 힘들면 힘들다고 말도 하면 좋잖아. 그러면 좋지. 하지만 아직 두현이는 그 방법을 안 써먹으려고 그래. 그게 좋은 방법인지 잘 모르니까. 너한테도 그래? 예외 없어. 2,000원에 안 되겠니? 너 똑같이 진우야. 안 되는 게 있네. 아이, 왜 안 되지? 다시 해볼까? 2,000원에 안 되겠니? 아까보다 낫죠? 이것도 자꾸 연습하면 된다? 그치? 엄마, 저기 말이야. 전화 받고 얘기해? 여보세요? 그래. 미안해. 미안하다니까. 네가 좀 이번 달에 좀 넣어줘. 아, 정말 자꾸 사람 짜게 왜 그래. 그깟 개똥 한 단추 갖고 자꾸 이럴 거야? 어머. 안 돼. 깨긴 뭘 깨. 그거 우리 진우 대학 등록금 낼 때 쓸 건데. 그니까 네가 이번 달만 좀 봐줘. 어? 잠깐, 저 아까 하려고 했던 얘기 뭐야? 아니야, 나 바람 좀 쐬고 올게. 여보세요? 가까운 동네 아무데나 상관없는데요. 아, 그 학생 참. 아까도 다 말했잖아. 요즘 부수도 줄고 가까운 동네는 이미 다 찼다니까 그러네. 요즘에 대학 졸업하고 일자리 못 잡은 사람들도 일하겠다고 찾아오는데 아유, 우리도 인건비 무서워서 못해요. 그럼 저기 저쪽 동네라도 좀... 그럼 일주일만 하는 것도 괜찮아? 이쪽 부촌인데 여기서 일하는 애가 한 일주일 좀 쉬거든, 집안일로. 일주일요? 아, 싫으면 관두고. 그럼 내가 해도 되니까. 아니에요, 아닙니다. 그러면은 내일 새벽부터 당장 시작해야 돼. 예, 감사합니다. 일출이 어디냐. 대졸차도 안 되는 마당이야. 야,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시험 준비 안 할래? 또 혼자 한다 그럴 거 뻔한 거 아는데 한번 말해봤어. 너 나한테 자존심 너무 세운다. 나도 자존심 있는데. 진심이야. 너랑 같이 시험 준비하고 싶어. 난 싫다니까 왜 자꾸 이래. 같이 하면 여러 번 하게 할래? 너 수아 때문에 나한테 이러는 거 알아. 수아는 수아고 우린 우리.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냐? 수아는 수아고 넌 너야. 나한테는 너같이 다 가진 자식이 맨날 같이 안 놀아준다고 낑낑대는 거 난 못 받아줘. 그런 거였냐? 네 속마음이? 같이 공부하자 그랬더니 그 말이 칭얼대는 애투정으로 들렸나 보지. 잘 가라.
잤으면 어디로 굴러갔나 봐야지. 왜 귀신을 울리는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냐. 어. 김밥 쏜다. 가자. 그래서 일주일을 한다 이거야? 어머니가 걱정 안 하셔? 뭐 그렇게 됐어. 엄마한텐 새벽에 독서실 간다 그러고. 영어 좀 못하면 안 되냐? 꼭 돈 벌어 사건 등록까지 해야 돼? 네가 뭔 말 하는지 다 알아 임마. 근데 승자 자식보다 잘하고 싶다 이거냐? 나도 모르겠다. 그래서 그런 건지. 그거지 뭐. 네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 이유잖아. 승자 자식은 괴인 과외 선생이 다섯 명이었어. 어떻게 네가 그 자식보다 잘하냐? 그건 안 돼. 왜 그게 안 되는 건데? 이 자식 진짜 웃기는 놈이네. 다른 애들 앞에서는 승재 다 잊은 것처럼 그러더니 이제 보니까 승재 이길 생각만 했냐? 잊었나 본데 승재 죽었다. 응? 내가 생각해도 나 진짜 웃기는 놈이야. 수학 선생이 말하는 그 정정당당한 1등이 뭔지, 아니 승재 자식이 뭔지 나 정말 이겨보고 싶어. 그 정정당당한 1등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. 야 잊어. 잊고 무시해버려. 무시할 수가 없어. 승재 자식 내가 생각해도 나보다 잘난 놈이거든.